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를 저희 카페에서 바닥 78원 정도 되네요. 78원, 80원. 네, 완전 바닥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한분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황장군님이라고 벌써 한 3년 전 이야기네요. 자, 황장군이라는 친구가 저를 만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한 몇백 프로 먹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제도에서 조선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 종목 매수해놓고, 지금까지 홀딩했으면, 그때 한 몇천만 원어치 매수해놨으니까, 지금 한 3, 4억 정도 벌었을 텐데, 황장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2, 3년 동안 홀딩해라. 이 종목이 500% 올라가든, 1000%가 올라가든, 내가 꼭지 목표가를 알고 시황 분석을 해주니까, 강력 홀딩을 해라. 만약에 강력 홀딩을 못하면, 지식이 돈이니까, 돈 내고라도 제발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500% 오르든 1000% 오를 종목인지 알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 교육을 안 받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2, 3년 동안 홀딩을 못 한다. 이 친구도 홀딩을 못 했습니다. 끝까지. 홀딩했으면 지금 조선산업이 워낙 안 좋아서, 이 황장군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1100%의 수익을 놓쳤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최소 200%에서 3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바닥을 잡으면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까 제가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앞으로도 저희 카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매수하고 있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자, 지식은요, 돈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법니다. 제가 아무리 홀딩을 하라라고 해도 바닥에서 1000% 올라오는데 올라왔다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절대.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버는 겁니다. 그냥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종목은 2, 3년 후에 분명히 1000% 간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면 압니다. 자, 배워서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국일제지 먼저 차트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자, 저희가 추천했던 금액대가 여기가 79원대, 80원대니까 여기에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은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대가 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액면 분할을 한 거죠. 액면 분할을 해서 80원이 94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200%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을 그 황장군이가 이 구간을 못 견딘 거예요. 자, 쉬운 얘기로 여기서 80원에 사서 160원이니까 100%친거 아닙니까? 100%. 그리고 난 다음에 50% 상승분 반납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이때 팔아먹고 난 다음에 제 카페에 재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몇년 끈덕지게 갔으면 이한 종목으로 인생 게임 끝난 겁니다. 왜? 꼭지 목표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홀딩해라 그럴 때 홀딩을 했어야죠. 그러면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금액대가 싼 거, 몇백 원짜리니까 싼거 같아도요. 이 종목 80원짜리입니다. 80원짜리. 80원에서 바닥을 잡은 종목이에요. 그리고서 거의 120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급락하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 카페한테 속아서 지금도 추천하는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자, 저희 카페에도 카페 팔아라 그러고서 하루에 쪽지가 몇 통씩 옵니다. 작전 세력들이 이제는 카페를 차리다 못해 카페 차려가지고는 신규로 차려가지고는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카페 중에 뭐 크게 회원들 많지 않은 데를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돈 주고 웃돈 주고 삽니다. 사가지고 알바생들 고용해가지고 회원들 갑자기 막 급격히 막 늘리고 댓글 쓰고 뭐 수익률 대박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댓글 쓰고 그런 사기꾼들 카페가 요새 작전 세력들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추천합니다. 지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인생 쪽박 납니다. 바닥에서 1100% 넘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 제가 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 자 보시면 아 이게 왜 자꾸 다른 카페가 나오나. 자, 이 종목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국일제지의 잠재자산을 보면 제가 왜 지금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니까 액면 분할한 금액대로 계산을 하면 75원 80원대에 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는가 그리고 앉아가지고 2-3년 동안만 너희들 이 종목에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너희들 10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다. 이 종목은 1000%까지 올라갈 종목이다. 제가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홀딩을 하면서 앉아가도 1100% 수익이 날 때까지 그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자 80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몇백 원이니까 싸다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 지금 눈탱이 다 당하고 앉았는데 전재산 피눈물 흘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 차트 분석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해 드릴 텐데 자 이거 게임 끝난 종목이에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개미들 눈탱이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발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 잠재자산보다 수백 프로를 더 주고 사는 그런 제정신 하긴 뭐 모르니까 제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식은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돈이에요. 자 쉬운 얘기로 자 그랜저 중고차가 새 차가 3000만원인데 3년 된 중고차를 시세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주고 사면 그거 미친놈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 수익률을 자랑하기 이전에 이 구간에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눈탱이 당해서 인생 패가망신 당하는 꼴을 제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명심하시고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 한 방에 죽으니까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회사 내용이 아주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이 회사 내용이 뭐 재무구조가 아주 나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단지 이 종목이 80원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가 넘게 올랐는데 1000%대에다가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지만 80원 100원대에는 매력이 있지만 이 구간은 패대기 치는 구간이지 이게 개미들한테 눈탱이 치는 구간입니다. 이게 피눈물 다 짜먹는 그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재산 다 말아먹고 인생 패가망신할 것 같아서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쉬는 날 피를 토하면서 지금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 국일제지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쳤는데 자 그래도 제 얘기를 안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국일제지에 추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황 분석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일제지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면요. 자, 950% 수익 중, 자, 2007년도, 2017년도 2월 16일이죠. 자, 여기 보면, 자, 바닥 분석가 70원에 이게 1100%가 넘게 오른 종목 아닙니까? 자, 2013년도 매수하실 분은 손잡고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십시오. 이때 당시에 3,900원짜리였었어요. 자,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니까, 자, 104% 상승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오를렸다 내렸다 하는데, 자, 104% 치고 있다가 하락 조정장인데,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최소한 1000% 넘을 종목이다라는 걸 아니까 홀딩해라. 이거 미리 예측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예측했잖아요. 자, 아직 강한 반등이 오지 않고 있지만 좋은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자산이 팍팍 늘어나는 종목이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상승장이 꾸준히 올 종목이다. 2013년도 12월 10일 날 분석글 쓴 거 아닙니까? 자, 122% 치고 지금 하락 조정장입니다.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장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매수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동안 기다린 세월, 반년 넘게 기다린 세월, 반년 넘게 1년 이상 기다린 세월, 이제 수익으로 보답받기 바랍니다. 150% 수익증입니다. 자, 283% 수익증입니다.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대박 인생을 사십시오. 목표가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자, 바닥이 3,000원인데, 예, 바닥이 3,000원이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자, 283% 수익인데,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200% 쳤으니까 한 만원 몇천원 됐을 거 아닙니까? 이때 제가 이 종목을 미리 예측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올 주가 현재가가 15,000원 정도밖에 만 한 2-3천원밖에 안 되는데 43,700원 47,000원까지 홀딩해라. 거기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홀딩해라. 자, 바닥 분석 이후 바닥 분석가 이후 925% 수익 중입니다. 고점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나를 찾아오십시오. 패가 망신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언제 추천을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장군이라는 사람, 여기 황장군 축하라고 나오죠. 대박 수익 중. 이거 200% 먹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못 기다려서 1000%를 놓친 거예요. 1000%를. 자, 그러면 우리 카페 회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평생 가족 회원 50호의 종목명은 이렇게 제가 분석시장 넣었잖아요. 자, 정회원 바닥 추천주 50호의 종목명은 국일제지입니다. 이미 카페에서는 바닥권을 잡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바닥 턴 어라운드가 오는 구간이다. 추세전환이 마지막으로 오고 있는데 진입을 하시고 매수하라는 얘기죠. 중장기 홀딩하십시오. 대박나실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황장군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국일제지 전 종목 주가 예측 점거. 제 분석 시향 정확하죠. 자, 바닥 분석 이후 400% 500%를 치는데 저는 꼭지 목표가가 이 종목이 1000% 갈 종목이 아니까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면 나 쫓아올 사람이 없다. 저한테 주식 배우면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오죽하면 카페 이름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명을 짓겠습니까? 이래도 나를 못 찾아.
이래도 내 말을 안 들어. 징그럽지.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카페 회비 몇백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제 바지끄랭이 잡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이런 1000%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제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 칠 종목, 바닥을 찍은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지천에 깔려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